울산시의회의 제241회 임시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전국 지방의회 중에서는 최초로 노후준비 지원 조례가 발의됐는가 하면 지지부진한 남성 육아휴직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시민 밀착형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41회 임시회가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처리될 안건은 추경 예산안을 비롯해 모두 48건. 이 가운데 울산시와 집행부의 조례 발의안이 32건이나 되고 그중에서도 시의원 발의 안건이 20건에 달하는 등 의원들의 시민 밀착형 입법 활동이 평소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4일 열린 환경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시민의 노후준비 지원을 규정한 울산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이 상정돼 원안 가결됐습니다. 노령 인구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또 그런 노인들이 이제 안정된 노후 생활을 또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 조례가 필요하다. 시민의 노후 준비 지원을 위한 재원 확충과 함께 노후 준비 센터 설치와 운영을 골자로 담고 있습니다. 조례는 시의원 모두가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릴 만큼 호응도도 높았고 조례 제정이 될 경우 전국 지방위에서는 첫 사례가 됩니다. 이영희 환경복지위원장은 울산시 남성 육아휴직 참여지원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적인 육아휴직 보장에도 불구 휴직에 따른 불이익 등으로 인해 지지부진한 남성 육아휴직 참여지원을 위해서입니다. 300 미만 기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울산에. 그래서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해서 그런 중소기업도 적극적으로 남성들이 육아휴직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위원장은 또 울산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조례안도 발의해 원안 가결됐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을 위해 주차장 면수가 30면 이상인 경우에 최소 1면 이상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으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이들 조례안 역시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됐습니다. 이 같은 활발한 시민 밀착형 조례 발의는 2년 차에 접어든 8대 시의원들의 역량 강화와 함께 지난해부터 시행된 정책지원관 제도가 안착되면서 시의원들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이 한층 강화된 것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친 이번 복지 관련 조례는 오는 15일 있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